오늘은 독립기술이민 189 비자 및 지방비자 491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몇 점이 필요하고 몇 명이나 신청이 가능한지, 인비테이션이 가장 많이 발행된 직업군은 무엇이고 190 주정부 스폰 노미네이션 발행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3개월 만에 발표가 된 2021년 4월 스킬 셀렉트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원래는 매달 발표가 됐었던 인비테이션 라운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이민자 유입에 제한이 생기자 이민성은 앞으로 분기별로 인비테이션 라운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발표는 지난 1월에 발표된 후 3개월 만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총 660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아 지난 분기 발표보다 2배가량 숫자가 늘었는데요. 독립기술 이민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비자 서브클래스 491, Family Sponsored Stream의 경우 160명으로 지난 분기 발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독립기술 이민 서브클래스 189의 경우 500명으로 지난 분기 200명에 비해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2020년, 21년 이민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된 인비테이션의 숫자는 지금까지 독립기술이민 1,690명, 지방비자 743명으로 총 2,433명이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인비테이션 인원이 적은 만큼 점수는 기본 점수인 65점만 받아도 인비테이션이 발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독립기술 이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수도 올라가 80점인 분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비자의 경우 여전히 65점만 받아도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부 스폰 190 비자 노미네이션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주정부 스폰의 경우 2020년, 21년 이민성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4,325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았는데요. 3월 기준으로는 1,139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아 1월 증가분 384명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아주가 833명이 노미네이션을 받으며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3월에도 118명에게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됐습니다. 3월에 가장 많은 노미네이션 발행 숫자를 기록한 주는 SA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로 각각 205명씩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됐으며 퀸즐랜드주가 1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숫자가 발행된 주는 NT주로 3월 증가분도 30명에 그치며 총 290명에게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되었고 그 다음이 WA주로 지금까지 351명에게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 주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491 지방비자 Family Sponsored Stream의 경우 총 3,200개의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됐는데요. 3월 증가분은 944개였습니다. 타스메니아가 총 1,048명으로 다른 주보다 월등하게 높은 숫자를 보여주는 가운데 3월에는 96개의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됐습니다. 3월에 가장 많은 노미네이션을 발행한 주는 퀸즐랜드주로 241개의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되어 총 노미네이션 개수는 362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ACT주로 222개의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되어 총 606개의 노미네이션을 기록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가 3월에 152개, 총 442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0 비자와 마찬가지로 NT주가 3월에 단 24개의 노미네이션을 받는 데 그치며 총 73개에 머물렀고 SA주도 3월 39개의 낮은 숫자를 보여주는 가운데 총 210개의 노미네이션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 주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직업군별 인비테이션 숫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업군별로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숫자를 보여주는 Occupation Slang의 경우 간호사가 다른 직업군들보다 월등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호사 직업군으로 2020년 7월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숫자는 658명으로 직업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인비테이션을 많이 받은 직업군들은 간호사처럼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되는 의료 관련 직업군들이 대부분 상위에 위치해 있었고 나머지 자리는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엔지니어링 관련 직업군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호주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여전히 회계, IT, 요리, 자동차 정비 등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았던 직업군에서 여전히 인비테이션은 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3개월 만에 발표가 있었던 스킬 셀렉트의 2020년, 21년 4월 인비테이션 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영향으로 평상시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중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빨리 국경이 열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